자립, 과학, 협동하는 농민이 되자는 새농민 운동이 두매와 두매로 미아리 치고 있는 요즘 강원도 화천군 조합 관례의 우수한 자립조합인 원통이 조합에 있는 개척원 센터의 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개척원 센터는 조합원 스스로가 협동해서 내고장의 근대화를 목표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이들의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농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센터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원성리 조합은 협소한 경제면적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공동작업을 실시해서 총 1만 7천평에 달하는 개간사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농부장은 개척원의 협조와 지도를 받아 일반 작물 외에 원예, 양포, 양봉 등 수익성이 많은 농가 부업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의 활용과 영농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합활동이 본사에 가는 가운데 생계부장은 개척원과 힘을 모아 중앙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산행물을 개척원 센터에 비치하고 영농방법 개선 및 생활향상을 위해 독서를 즐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자 후원들을 모아 간소복 등 여러가지 의복의 개선 방법을 연구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체위 향상에 유의해서 한가한 때나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대구 시합을 가져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